교회를 가는데 그냥 일요일 날 친구를 보러 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이 있는데 거의 듣지 않고 잡담만 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막 놀러 다니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죠. 가장 주로는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게임이 필수 요소. 못하게 했을 때 일단 제가 책상을 엎었고요. 엄마한테 이럴 거면은 왜 엄마 자식으로 태어났나, 제가 눈이 뒤집혀서 많은 험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나갔을 때 저 자살할 거라고 하면서 나갔거든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부모님. 주변이 제가 양가 친척이 다 기독교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제가 막 많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너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약간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뒤에서 찬양도 안 따라 부르고 그냥 보기만 하고 하는 저였는데,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더 스스로가 편해지고 행복해지면서 삶이 좀 꽃이 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전 트립을 이제 가게 된 결정은, 그 처음에는 그렇게 아 비전 트립을 가야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도 비전 트립을 모집하니까 신청을 해야겠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합격 문자가 입으로 전달받으니까 주님이 이제 너가 마음이 준비가 되었으니 나를 보러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때 좀 났었어요. 제 눈물을 잘 안 흘리는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QT를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조금 뭔가 채워지는 느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종교개혁자들 했던 업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많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순교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 남겨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느껴서 아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강력하게 생각들었어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됐잖아요. 현장에서 보는 거랑 책에서 보는 거랑 너무나도 달라서 놀랍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스실에 있는 손톱 자국들이, 그게 벽돌인데 사람 손톱으로 긁으려면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날 텐데 그 정도로 긁어 나왔어. 현장 그 장소가 엄청 압박감이 심했어요. 해방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를 단련시켜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돌아와서 학교 생활했을 때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찾아서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이랑 QT를 하는 것, 주님을 잊지 살면서 계속 떠올리고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도 이렇게 교회에서 교사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막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이 비전 트립 프로젝트를 도와주신 성도님들의 도움 때문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밀어주심, 도와주심이 학생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